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비가 그친 오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권입니다. 거기에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옷 특별히 두텁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을 두고 여론이 뜨겁습니다. 특히 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아파트 전세는 몇 안 되고 대부분이 다세대 아니면 오피스텔 입지적으로 인기가 없어서 텅텅 비어 있었던 그런 집들 급기야 호텔방에 공장 부지까지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여론이 뜨겁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정부의 이 대책으로 전세는 잡을 수 있을까요?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